PC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PC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게임을 위한 게이밍용 PC, 사무작업을 위한 사무용 PC, 그리고 전문 엔지니어들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PC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PC는 세계 최초로 AMD 라이젠 3D 리퍼 프로를 탑재한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620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레노버는 구독자분들도 다 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IT 제조사입니다. 다양한 PC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특히 태블릿 PC와 노트북이 유명하죠. 동급 스펙 대비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최고의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그런 레노버에서 세계 최초로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를 탑재한 워크스테이션 PC를 출시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떤 녀석인지 보러 가시죠. 디자인은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치고는 상당히 슬림하게 나왔습니다. PC의 크기는 미들타워 정도 크기입니다. 전면 타공 처리된 허니콤 쉘은 배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시각적 디자인 감성도 더해줍니다. 전면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싱크스테이션 로고는 스티커 형식이 아니라 돌출되어 있어 입체적 느낌을 줍니다. 상단부에는 플렉스베이가 위치해 있고 플렉스베이 하단에는 AMD 스레드리퍼 로고와 제품 모델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PC는 AMD 스레드리퍼 프로를 탑재했다. 이걸 이제 팍팍 티내는 거죠. AMD 스레드리퍼 프로 정도면 이제 컴보신 부릴만도 하죠. 플렉스베이 인터페이스 구성은 전원 버튼, 헤드폰 마이크 콤보, USB 3.2 타입 A 포트 2개, USB 3.2 타입 C 포트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외장하드들도 C타입으로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C타입 포트 2개 구성은 정말 만족스럽네요. 왼쪽에 비어있는 베이 안에 ODD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저장장치를 더 추가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 손잡이 부분은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으며 PC를 이동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다양한 확장 슬롯을 제공합니다. 오디오 마이크 단자, PS2 포트, USB 2.0 타입 A 포트 2개, USB 3.2 타입 A 포트 4개, 이더넷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PS2 포트가 대부분 있던데 요즘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조선시대에 마우스랑 키보드 연결할 때 사용.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620 역시 세계 최고 워크스테이션답게 별도의 드라이버나 공구 없이도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PC 측면에는 레노버 로고가 음각 각인되어 있어 감성을 더해주고 반대편에는 커버를 열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손잡이처럼 올라오는데 위로 올려주시면 손쉽게 커버가 분리됩니다. PC 내부는 선 정리부터 해서 정말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역시 잠금장치를 위로 올려주시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전면에 쿨링팬 또한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파워가 도킹 교체 형식입니다. 손잡이를 위로 올려주시면 이제 분리가 가능한데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PC 조립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워 교체가 제일 힘듭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선들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도킹 형식의 파워는 고장이 나도 단 3초 만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모든 부품을 쉽게 탈부착 및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유지 보수가 편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반 조립 PC보다는 이런 일체형 워크스테이션을 선호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파워는 1000W 출력에 전력 효율 92%를 자랑합니다. AMD 스레드리퍼 프로를 탑재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에다가 그래픽카드도 최대 4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W 이상의 고출력 파워를 사용해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파워는 넘치면 상관이 없는데 모자라면 큰일. PC 하단에는 저장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뷰 제품은 두 개의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추가로 옆쪽 공간에 똑같이 하드베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3.5인치 하드를 4개까지 장착 가능하고 상단 플럭스베이에도 3.5인치나 5.25인치 하드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WRX80 칩셋을 탑재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에 어울리는 하이엔드급 메인보드입니다. DDR4 3200MHz를 지원한 총 8개의 메모리 슬롯을 탑재하고 있고 최대 1T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메모리가 1TB면 램값만 1000만원. 메인보드 우측 하단에 방열판을 제거하면 두 개의 M.2 슬롯이 있습니다. M.2 NVMe SSD는 두 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최대 2T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싱크스테이션 P620 워크스테이션은 업계 최초로 최대 128개의 PCIe 4.0 레인을 지원합니다. SATA 3 대비 PCIe 3.0은 6배의 속도가 더 빠르고 PCIe 3.0 대비 PCIe 4.0은 1.5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SSD가 PCIe 4.0을 지원하는 제품이야겠죠. 메인보드의 PCIe 슬롯은 16핀 4개, 8핀 2개, 총 8개를 지원하고 하이엔드급 그래픽 카드인 엔비디아 RTX A6000을 최대 2개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그리고 AMD 라디언 프로 그래픽 카드도 지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인텔 메인보드는 현재 PCIe 3.0까지만 지원하지만 AMD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PCIe 4.0을 지원합니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레인이라고 하는데 PCIe 3.0과 4.0은 레인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부팅 및 로딩 속도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와 저장장치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왕복 4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거랑 똑같아.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쿨링 시스템입니다. 특히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 같은 고성능 CPU는 많은 코어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열이 심한데 발열 잡지 못하면 시스템에 장애가 오거나 PC가 다운이 됩니다.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620은 AMD 해버파가 개발한 듀얼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극강의 냉각 효율을 자랑합니다. 듀얼 공냉 쿨러가 탑재되어 있는데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쿨러 크기가 너무 커서 듀얼 CPU가 들어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레드리퍼를 직접 영접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CPU 크기가 엄청 커요. 인텔 CPU 3-4배 정도로 큽니다. 거의 제 손바닥만. 메모리에는 쿨링팬이 장착된 커버가 있는데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메모리 발열을 잡아줍니다. 이런 점만 봐도 레노버에서 얼마나 쿨링 시스템 신경을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620은 세계 최초로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를 탑재한 워크스테이션 PC입니다. 프로세서는 총 4개의 라인업으로 출시를 했으며 3945XX 프로세서는 12코어 24스레드, 70MB의 캐시, 최대 부스트 클럭은 4.3GHz입니다. 3955XX 프로세서는 16코어 32스레드, 72MB의 캐시, 최대 부스트 클럭은 4.3GHz입니다. 3975XX 프로세서는 32코어 64스레드, 144MB의 캐시, 최대 부스트 클럭은 4.2GHz입니다. 3995XX 프로세서는 64코어 128스레드, 288MB의 캐시, 최대 부스트 클럭은 4.2GHz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프로세서, 그래픽카드, 메모리, 저장장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AMD 스레드리퍼 프로는 인텔 제온 프로세스를 겨냥해서 출시한 플래그십 프로세스입니다. AMD 라이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동급 인텔 프로세스에 비해 절반 정도 저렴한 가격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스레드리퍼 프로 같은 경우는 동급 인텔 제온 프로세스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지만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습니다. 하이엔드급 CPU 벤치 테스트 순위만 봐도 20위까지 전부 다 AMD 프로세서니 말 다 했죠. AMD 스레드리퍼 프로는 디자이너, 건축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이상적인 프로세서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코어수와 스레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코어수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일할 일꾼이 많다는 말입니다. 특히 최상위 프로세서인 3995XX는 64코어 128스레드, 말도 안 되는 코어수를 가지고 있는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집을 짓는데 일꾼 8명이서 집을 짓는 거와 일꾼 64명이서 집을 짓는 거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저 많은 코어를 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흔치 않지만 오토데스크사의 설계 솔루션인 오토캐드나 인벤트는 CPU 사용량이 많습니다. 리뷰 모델 AMD 스레드리퍼 프로 3945X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2코어도 절대 적은 코어수는 아니에요. 기계 설계 솔루션 인벤트 같은 경우는 조립, 구동, 어셈블리, 구조 해석 시 CPU 사용량이 많고 특히 렌더링 시에는 많은 코어를 사용합니다. 직접 렌더링 하시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 사용량이 100%까지 올라갑니다. 동일한 가격대면 인텔 프로세스보다 AMD 프로세스가 코어 수가 더 많은 것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CPU 사용량이 많은 작업에서는 코어 수가 많은 AMD 스레드리퍼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코어 수가 적은 CPU를 사용하면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도면이 많아지고 복잡하면 좀 끊김 현상이 있는데 실제로 싱크스테이션 P620으로 작업을 해보니 도면이 복잡해도 전혀 끊김없이 설계 작업이 가능하였습니다. 인벤트 역시 복잡한 엔진 설계 및 어셈블리와 구동 애니메이션 작업에서도 싱크스테이션 P620은 쾌적한 작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RTX, 엔비디아 쿼드로 RTX, AMD 라디언 프로 등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리뷰 제품은 디자인과 설계에 최적화된 AMD 라디언 프로 WX320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4개의 미니 DP 포트와 최대 8K 상도를 지원하는 전문가용 그래픽카드입니다. AMD 라디언 프로 그래픽카드는 데이지로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및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미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포함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오토데스크사의 설계 솔루션인 오토캐드, 인벤트, 3D맥스, 마야, 레빗 물론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에펙트 이펙트 또한 전부 다 데이지로 인증을 받았으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MD 라디온 그래픽카드의 장점이 AMD 프리싱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어댑티브 싱크라고 하는데 화면이 갈라지는 티어링 현상을 줄여주고 모니터와 그래픽카드의 주사율을 맞춰주는 기술입니다. AMD 프리싱크는 무료이기 때문에 저렴한 10만원대 모니터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D 라디온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 이제 모니터 화면을 좀 더 부드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업용 워크스테이션 필수 주요 항목은 데이터 보안입니다.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620은 데이터 보안을 중시하는 IT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싱크실드와 싱크스테이션 진단 2.0 솔루션을 통해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AMD 프로세스 역시 고급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AMD 보안 프로세스는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실행 전에 코드를 검증하고 AMD 메모리 카드는 전체 메모리를 암호화해 PC 분실 및 도난 등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민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레노버는 별도 구매 가능한 기업 고객용 PC 지원 솔루션 레노버 프리미어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프리미어 서포트는 연중 무휴 24시간 지원되며 전문 엔지니어가 현장 또는 원격으로 접속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역시 친절한 레노버.
오늘 이렇게 해서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620 워크스테이션을 리뷰해봤습니다.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임에도 슬림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효율적인 확장성까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4를 탑재한 워크스테이션이기 때문에 타사 제품과 비교시 가격 대비 성능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AMD 라디언 프로 그래픽카드를 탑재하여 데이지로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설계 솔루션들과 호환 및 안정성까지 갖춘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건축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는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620 워크스테이션은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